어떻게 딸을 위해서 그러신다는데 뭐라고 그럴 수도 없고. 저기 똑같아요. 그쵸. 그리고 왜 밥 한 숟갈 더 달라고 그러면 이만큼 더 주잖아요. 딱 한 숟갈 더 달라는데. 그니까 너무 배부른데 그거 꼭 먹어야 되잖아. 맞아, 맞아. 아, 또 그것도 있어요. 엄마는 엄마가 더 먹고 싶으시면서 꼭 저보고 더 먹을래? 그러면서 나눠 먹자 그러시는 거. 그쵸. 그거 좀 외로워서 그러시는 거 아니에요? 맞아. 아, 또 그것도 있어요. 엄마는 맛있다는 소리를 꼭 들으셔야 돼요. 어허. 아니면 그 맛있다는 소리가 나올 때까지. 설마 내용 보면서 저러는 건 아니겠지? 평교 살 때가 좋았네. 저렇게 어울려서 교감 흉도 보고. 답이 왜 저랬어? 어디 아프대? 머리가 이상하대. 머리가? 아, 예쁜 애들은 편두통 있다는데. 편두통인가? 그런 소린 어디서 들었냐? 예쁜 애들이 편두통 있대? TV 보면 머리 아프냐 광고하는 애들이 다 예쁘잖아. 그래. 그러니까 네가 진영이 최고지. 야, 니들 토요일에 또 돈 벌게 생겼다? 아빠가 두 시간만 가게 봐달래. 어? 나 안 되는데. 나도 안 되는데. 아, 왜? 집안 모임. 근데 그게 공짜 뷔페라 꼭 가야 된대. 큰아버지가 내신다고. 난 뽀미 산책 시켜야 돼. 야, 하루 산책 안 시켰다고 안 죽어. 얘가 죽잖아, 얘네 누나한테. 아씨, 그럼 나 혼자 해야 되나? 내가 도와줄까? 주식 한번 하면 돼? 아, 네가 뭘 도와. 너 보건증도 없잖아. 보건증? 나 의료보험증은 있는데. 의료보험증이래? 아, 바보야, 보건증도 모르냐? 음식 파는 데서 일하려면 보건소 가서 보건증을 받아야 할 수 있어. 법정 전염병이 없다고 확인을 받아야 한다고. 그럼 너네 다 보건증 받고 그때 일한 거야? 아니, 당연하지. 야, 그럼 너 최저 시급이 얼만지도 모르겠다. 모른다 몰라. 와, 진짜 학교 공부 말고는 아무것도 모르는구나. 완전 애네. 귀엽다. 야! 바보들인 줄 알았는데 그런 것도 안 해? 순정아! 순정아? 네? 아, 네. 어. 저기 혹시 다비 어머님 많이 편찮으신 거 아니니? 아니라고는 하는데 조퇴까지 하고 병원 가는 거 보면. 병원이요? 어, 다비 어머님 입원하신 병원. 다비 엄마가 입원하셨어요? 너 몰랐어? 저도 한창 크는 애들 잠 쏟아지는 건 모르는 거 아닌데 일어나 몇 번 하다 보면 그 다음에 저도 신경질 나니까 막 소리가. 아, 그래다 성질 나니까 자식한테 막 악담하게 되고. 저도요, 선생님한테 두들겨 맞으라 그러고. 부모라고 성인군자들이 아니잖아. 실수하고 후회하면서 키우는 거지. 작가 선생이라 이런 거 벌써 봤을라나? 응? 뭔데요? 아니, 오늘 아침에 내가 딸내미하고 싸웠다니까 문자 보내준 건데 보니까 울컥하더라고. 마음이 길을 잃었을 때 길을 찾는 가장 좋은 방법은 초심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. 속썩이는 자식에게 무슨 말을 해야 하나 고민이 될 때 아이에게 태교 때 들려줬던 말을 해보세요. 그것이 가장 좋은 말입니다. 눈물 나지? 네. 그저 건강하고 행복하기만 하라 그랬었는데. 그때는 그랬었는데. 엄마가 세상에서 제일 사랑하는 우리 진영이. 어? 아침에 엄마가 화내서 마음 안 좋았지. 미안해. 아, 괜찮아. 엄마도 학교 다닐 땐 그렇게 잠이 쏟아졌다? 체육 그 다음 시간이나 고교 시간 그냥 잤어. 아, 그랬어? 진영아, 게임 너무 하면 건강에 해로운 거 알지? 우리 7시 반까지만 하자, 응? 40분. 40분? 그래. 40분. 별로 안 다치셨어도 그렇지. 나 아까 진짜 황당했거든. 너 엄마 입원하신 걸 어떻게 선생님한테 듣게 하냐? 미안. 난 네가 걱정이 많은 애라 너무 걱정할까 봐 그랬지. 어? 잠깐만. 어, 아빠. 다비랑 병원에서 같이 자고 싶다고.